이름이 선녀다방이에요. 여기 뭔가 이상해. 당신 분명히 할머니였잖아. 이상하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진다는 게. 점순이 너 이 녀석. 어떻게 알았어? 우리 점순이 이름.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연못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 어쩌면 내 아버지 찾은 것 같아. 아버지? 근데 거기 나타난 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면서. 나한테는 이 커피를 끓여준 여자가 할머니였다, 젊은 여자였다, 선녀의 모습이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오늘 술시에 이곳에 다시 오실 수 있겠소? 여쭐 말이 있어이다. 그 향랑 혹시 본 적 있어? 아니요. 미안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물건인데요. 절 누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찾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엔 분명히 할머니로 보였는데 그 연못에서부턴 계속 제 눈엔 분명히 젊은 여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그래요. 아, 뭐 나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당신 분명히 내 눈앞에서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돌아서는 당신 뒷모습에서 어떤 이상한 차림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나비 모양 머리 장식에 나비 무늬 옷.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선인이다. 혹시 나한테 최면 같은 거 걸었어요? 아니면 단순히 내 눈이 환각을 본 건가? 당신은 알잖아. 말해요. 대체 정체가 뭔지. 그대 정말 기억나는 게 없어? 어? 여기지 말고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오. 뭐야 이 여자. 아, 역시 나 이상해. 이상합니까? 선인 인간을 연모하는 것이 어째서? 신들을 사모하여 모시는 것이 선인들의 의무. 그런 신들이 사모하는 대상은 그 신들을 만든 인간이니 선인인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인가? 언제 잠든 거지? 말도 안 돼. 내가 늦잠을 자다니. 저 지금 정혜연 교수님께서 통화가 안 돼서 일단 오늘 가게 있는 휴방원. 저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괜찮으세요? 10분 늦었네요. 빨리 시작하죠. 시켜주세요. 교수님,
빨간추.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늘 어차피 늦었는데 휴강해요.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놀아요. 아, 수업하기 싫어요. 휴강해요. 나가요. 우리 놀아요. 진심입니까? 학생, 이 수업 한 시간에 학생이 내는 학비가 얼마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등록금 내면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 공부하러 온 거 맞아요? 이런 수업 듣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애인이 10분 늦으면 화나죠. 그런데 교수가 10분 늦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인이 10분 늦었으면 나머지 데이트도 없던 걸라고 집에 가버릴 겁니까? 여기 진짜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 없어요. 다들 그저 학위만 필요한 거예요. 다수라는 이유로 비상식으로 상식을 탄압하고 현상에 대해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듣는 대로 믿고 자연과학자들이 기초 연구도 하지 않고 결국 유사과학이 판치고 평생 무지가 무지인 줄도 모르는 채 비과학적인 것들에 현혹당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좋습니까? 그러려고 여기 왔어요? 저한테... 여자한테 가 이거 우리한테 와플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네라도 갖고만 먹어. 선희는 자연에 깃든 신들을 모시고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며 신들과 인간을 연결하고 물질과 비물질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다. 아저씨 뭐하는 겨? 아이 범을 몰라? 노랭물 대고 있잖냐? 아이 그 박삼촌이 안 보이네? 일손 필요하면은 그 저 박삼촌 대신요 박신선 델타 써요. 그 박이나 이 박이나 비슷해요. 그려 갖다 써. 아니요 다른 박이요. 난 미량 박인데. 아니에요. 그들은 성계에 살고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 속에 자연스레 어우러져 살고 있을 때도 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고 돈과 권력과 명예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가시세계에서 드러난 허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진실만을 본다. 그들은 바로 당신 옆에 아무도 모르는 채 가끔 자신이 선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두고 가셨나 보네. 이게 그렇게 잘 늘어나나? 내 평생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였던 적은 없었어. 보시오, 금희 선생. 엄청 잘 늘어나오. 선녀님 진짜 귀여우셔. 요즘 여자들은 못생긴 건 참아도 옷 못 입는 건 못 참는다던데. 근데 난 어떻게 입어야 멋있는지 몰라서. 네 의견은 어때? 너처럼 블랙수트 쫙 빼입을까? 오늘은 일단 이거 입는 걸로. 돌팔이한테 웬 전화냐? 어, 돌팔이라니. 이 교수, 당신은 프로이드이자 융이자 아들러이자 정 교수님? 쉣업. 왜 그러는데? 나 당신 연구실이야. 전세 냈냐?
아니 아주 쉐어하우스네. 어째 내 연구실에 네가 더 많이 처자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빨리 와. 기다려. 아 기다리는 동안 당신 태블릿으로 나 메일 확인 좀 해도 될까? 언제 물어보고 썼어. 쓰십시오. 쓰세요. 오케이. 도련님의 심장이 철 만난 송어 마냥 펄떡 펄떡 뛰고 있었고 그 진동이 마당쇠의 집게 손가락 끝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집단과 야무지게 묶어둔 굴비가 패닥패닥 꼬리짓하며 당장이라도 움직일 듯 파르르 떨리는 도련님의 손과 거칠고 어둡게 그을린 마당쇠의 손이 한동안 맞닿았었다.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천것이 땀 냄새가 심하기도 하구나. 사슴이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응? 전 사슴의 눈물 하나만 시켰는데요. 아, 송구하오만 이건 정희연 교수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겠소? 부탁드려. 알겠어요.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이거 읽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도련님의 비밀 장우지. 아, 봤구나. 그래서 어제 불면증 없었고? 아, 이 작품. 그래, 뭐랄까. 금지된 연애 감정과 사회 통념의 괴리가 한 인간의 욕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현대 에로틱 노블의 수작이라고 해야 할까. 뇌과학 연구자로서 학문적 가치도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렇겠지. 에로티즘에 관한 무의식적 욕망이 현실에선 구현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폭발 직전인 독자를 위해 아주 안승맞춤인 듯하네. 응? 마시고 싶었는데. 땡큐. 조서관역 커피트럭 할머니가 주신 거야. 너 갖다 주라고. 아이씨. 미안. 아니, 당신한테는 할머니로 보여? 나이 지긋한 할머니던데? 저기다 부적 좀 담아주면 어쩌자는 거야? 아, 거침 거슬리네. 신세 지는 것 같아서 남의 물건 오래 갖고 있는 걸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저 아이가 네가 썸 타든 꿀벌을 유혹했다는 것이냐? 이 아이 말이 맞느냐? 이 아이는 자기가 먼저 썸 타고 있었다는구나. 어허, 그만하거라, 그만해. 머리 다 뽑히겠다. 어차피 그 꿀벌은 단물만 빼가고 줄행랑을 친 한량이라면서. 뭐 때문에 니들끼리 이리 싸우느냐. 모노 드라마 찍으시나?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했으니 내 오늘은 특별한 간식을 주마. 뭐지? 식물이랑 대화하는 건가? 잘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선녀님! 금희선생! 안녕하세요. 커피 사러 왔어요. 잘하셨소. 무슨 커피 드시겠습니까? 혹시 김김이 저 녀석에게도 할머니로 보이지 않는 건가? 저 이상한 얼굴. 발 적는 염소 얼굴이 딱 저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검은 물 마셔볼래요. 검은 물 한 잔 주세요.
검은 물. 잠시 기다리시오. 내 후딱 다려주겠소. 엄청 신경 쓰이는 리액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녀님, 커피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초선이 성계에 있었을 때 에티오피아 교환신선 칼기님께 직접 배웠다오. 옥남, 옥남 개코야? 옥남 고른 커피콩 몹시 훌륭해. 따봉! 커피는 본디 하늘나라에서 신과 선인들이 즐겨 찾던 신의 음료였어. 그 중에서 특히 소선이 만든 커피를 선인들이 참 좋아했다오. 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그때 칼디님께 받은 겁니다. 와, 멋지다. 선계에 커피 신선이 계시다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요. 참, 선녀님, 이번 주말에는 뭐 하세요? 글쎄요, 조공대님의 커피다방도 쉬는 날이니 내 딱히 할 일은 없소이다만. 그럼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활동사진 나요? 네, 그거요. 야, 김이 저 자식 뭐래니? 계룡에서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다급한 일이 생겨 다 감상하진 못했었어. 이번엔 편하게 보세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동행하겠소.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살펴가시오. 헐. 아이고, 박신선 어디 피난 가는겨? 뭔 놈의 집이 이렇게 거창하디야? 아니, 고선생은 어디 개울가로 산포 가는겨? 그 어때 빈손이여? 서울까지 가면서? 아, 선선이야, 거처에 가면 다 있을 건디 뭔 힘이 뻗친다고 어 이구지구 간디요? 거 가서 잘라치면은 갈아입을 빤스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여? 아, 어째 신선 출출이면서 빤스까지 신세를 질라 그래? 누가 빤스를 신세진다 그래? 나가 다 빨아입으려고 비누 가장 챙겨가는디? 야, 비누야 말로다! 비누야 말로다 선선이한테 신세지면 편할 종목인데 그거를 봉착에다가 뭐가 꼭 툭 튀어나온 것 마냥 쑤셔받고 가는겨? 아, 대관절로다가 빤스가 몇 박스면 가방이 이등치가 된디야?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속 비면은 어선 이제 얼마나 벼락같이 바가지 끌린지 잘 아는 사이 아니오? 그때마다 불집해서 밥해 먹을게? 어쨌든 난 모르는 일이니까 이놈의 가방은 박신선 머리 위에든 등짝에 지든이야. 어떤 순간에도 말이오, 내 힘을 사용할 생각을 마라. 걱정 마라. 세 다리가 뭔 심이야. 관심 없으니까 미장원 가서 오선녀나 재촉혀. 에? 아니, 오선녀는 아직도 안 온겨? 아니, 술씨가 다 되어가는데 밥단벌이 나무를 안 벗고 머리를 벗고 있디야. 참말로다가 서울 두 번 가다가 아주 그냥 큰일 나겄네. 큰일 나갔어. 구선생 아저씨 주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구선생 아저씨 아니야? 아, 이건 하긴이라. 미안. 근데 하긴 왜? 예전 문관들의 관복 흉배엔 학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관? 아버지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학자가 되지 않았느냐?
699년 전엔 맨날 남루한 옷만 입곤 하셨는데 이곳에선 학자가 되셨으니 이렇게라도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아버지한테 주게 그 티셔츠? 헐, 나 없을 때 줘, 알았지? 와, 내 강화도 조약 한복보다 더 쇼크다 저것은. 아, 그나저나 나 나갔다 올게. 방에만 있었더니 답답해. 그래, 어디서든 조심하고 늦지 말거라. 응, 알았어. 서울의 온주로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네. 거친 것이 땀냄새가 심하기도 하구나. 아, 작가 점순도범에게 최초의 슬럼프가 온 것인가. 아! 아 뭐야! 아! 2시간 충전하고 10분밖에 못 쓰면 이게 무슨 노트북이냐고! 에이씨, 다 부서뜨려, 잘! 아! 아, 어디가 충전하냐고! 아, 짜증나. Jenny, if you bring home some guy tonight, tell me now, or I'm calling your boyfriend. Shit! 끊어! 내가 네 정체 다 까발린다. 이함숙 교수님 아니세요? 아,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재작년에 상담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여긴 웬일로? 저 이 학교 다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아까 끈다는 게 깜빡했나 보네.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동아리 있거든요. 제가 좀 아팠잖아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인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성인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를 찍고 싶어서요. 근데 난 왜 찾아온 거지? 아, 선생님이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뭐 다큐멘터리에 등장해 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월요일 점심에 학교 연구실로 와. 다큐 도와줄게. 점심 먹었냐? 이제 오냐? 인간의 얼굴에 콧노래까지 얹은 걸 보니 보고서 다 썼구나. 난 어제 다 했지. 아, 진정 부럽다. 난 이미 파국이다. 오늘 쓰면 되잖아. 오늘 저녁 교수님들부터 생물학과 조교들까지 싹 다 회식이라는데 그때까지 다 해낼 수 있겠니? 두 장 썼는데. 조교들도? 잘생긴 이도 없는 회식 자리에 보고서도 다 못 쓰고 가야 하는 심정. 옆방 최조교 또 방탄 지민육 내내면 이번에 죽여버릴 거야. 법정에서도 정당 방위로 풀려날 수 있을 정도라고 그쯤. 그래, 죽여라, 다 죽여. 김희 선배, 정 교수님이 연구실로 오라셔. 지금? 근데 영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너무 잘못했나? 너의 그 잿빛 쌍판이 말해주는구나. 보고서 반도 못 썼다고. 어제 친구가 신원당했다고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같이 술 마시느라. 네 친구들
혹시 이 영혼뿐 아니라 외모도 너랑 많이 닮았니? 왜 그렇게 빈번하게 실연을 당하는 거야? 너 그때마다 다 받아주면 나처럼 된다. 아, 어제 잠 못 자서 너무 졸려. 어? 이거 금희 선배 텀블러인데? 아, 나 주려고 놔둔 건가? 부르셨어요? 불렀지. 너? 아니다. 오늘 회식 장소 꿀대진의 자리 배치도다. 오늘 저녁 회식인 건 알지? 네. 우리는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빨리 많이 먹고 치고 빠진다. 교수님, 그 말은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고깃값 우리가 다 뒤집어 쓰길 원해? 박 교수님이 소집한 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거지. 난 이번 회식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고히 할 차입니다. 왕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고나 할까? 왕자의 게임이요? 박 교수, 그는 술자리에서 가장 긴 연설을 하고 누구보다 술을 많이 마시며 남들이 취한 틈을 타 안주바를 세우는 걸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정도로 왕자를 가질 수는 없지. 박준성, 그 자는 이원대학 교수 같은 일에 단 한 번도 회식기를 낸 적이 없는 자다. 진짜요? 그와 그의 조개는 철저한 팀플레이로 이제껏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한 적이 없었단 말이다. 어떻게 그런...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박 교수는 쓰러지면서 백조개 어깨에 팔을 얹을 거야.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이인삼각은 시작되는 거지. 운동회 때 이인삼각 해본 적 있지? 운동이라면 자신 있어요. 오늘 회식은 이원대학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왕자에서 박 교수를 끌어내는. 그러기 위해선 일단 박 교수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 야! 박 교수가 말을 시작하면 최소한 2시간이야. 아, 근데 이 회식 꼭 해야 돼? 뭐 어쨌든 우리는 출구 쪽에 앉아서 그가 행동을 개시하면 먼저 취한 연기를 하고 2인3각으로 빠져나온다. 혹시라도 내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려고 드는 조개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 지갑은 김기미, 네가 갖고 있도록. 교수님 안녕하세요. 응. 휴대폰을 안 받아. 무슨 일인데? 빨리 와봐. 경식이가 이상해. 언제부터 이래? 아까부터 저 상태로 변하더니 지금은 1분에 한 페이지씩 보고서를 뽑아내고 있어. 경식아! 오경식! 지금 날 건드린 자가 누구냐? 지금 날 멈출 수 있는 건 바로 콤마, 나 자신뿐, 마침표. 생물학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괄호 열고 오경식에 의해 괄호 닫고. 오경식의 각주 달고 1992년 서울 출생. 저 무음이야, 문어체야, 논문체. 엄청 뼈에서 시공간이 다 오그라든다. 경식이 왜 이러는 거야? 야, 너무 무섭잖아. 우리과의 제정신이 사람은 나뿐인 건가? 왜 나까지? 너는 벌레랑 이야기하잖아. 경식이 언제부터 이러는 건데? 그러고 보니 네가 사온 커피 마시고 저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커피? 아, 검은 물. 오늘은 검은 물 마셔볼래요. 검은 물? 잠시 기다리시오. 내 후딱 다려주겠소. 어인일이십니까? 아, 저 위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디스크가 온 것 같아. 디스크요? 추간판 탈출 중이라고 고슬픈 질병이 있어. 나 같은 게이머들에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안구 건조증과 함께 숙명처럼 찾아오는 질병이지. 그럼 쉬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아기 개불이 오늘 대장내 시험 있는 모양이야. 맨날 게임하면서 똥들이쥐들이 다 지혜기였나 봐. 아니, 2시간마다 한 번씩 똥 싸러가면서 또 승부고 두렵게 세요. 어쨌든 오늘은 휴전을 선언했으니 커피 드럭에서 푹 쉬어야지. 예. 그래서 말인데 자네도 오늘 쉬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왜 자리가 이렇게 좁은데 뭐
내 무릎 위라도 앉아있겠다 심사인가? 그건 아니고. 선선녀, 서울 와서 아직 학교 구경도 못하지 않았어? 오다방 일은 내게 맡기고 코에 바람이나 집어넣고 오게. 청순이랑 같이 가든지. 점순이는 아까 전부기를 들고 외출하였습니다. 전부기? 아, 그 타자기 말한 노트북 말하는구먼. 뭐 어쨌든 점순이 없으면 혼자라도 멍일다 오게.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어제 들으려고 드는 건 아니네만, 어제 야간 전투가 있어서 위에서 게임하다가 자네와 정교수를 보게 됐네.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그 오랜 세월 기다려 자네를 못 알아보고. 그치만 너무 절망하지 말게나. 사랑의 인연이 그리 허무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희망 잃지 말고. 어디 갔어? 야! 선선이요! 아, 진짜! 학생 애기들을 보니 참으로 좋구나. 나 또한 학문 탐구에 몰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니들은 폭포에서 놀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주. 집중! 책 봐! 내일부터 내 얼굴 안 보고 싶어? 싹 알아버린다. 이런 곳에서 우리 서방님이 학자가 되셨다니. 욕심 없고 울고 잤던 그분의 성품은 천상 성계의 품성이었지. 그나저나 서방님이 계시는 학당이 이 근처라고 한 것 같은데. 원핵세포는 설명했다시피 핵과 핵막이 없습니다. 단일환형 DNA 구조로 되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죠. 반면 진핵세포는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와는 달리 핵과 핵막이 있습니다. 이중나선 DNA 구조로 되어 있고 소포체 등의 소기관에 속하며 이들은 세포의 환경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갑자기야, 씨. 잠시 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제 내 강의실까지 나타나는 겁니까? 그쪽이 이원대학교 학생이에요? 그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그곳까지 흘러들어갔을 뿐이요. 아니, 내 강의실이 바람 쐬러 온 사람들이 막 흘러서 들어오는 그런 곳인 줄 아세요? 계룡산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도대체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나무 사세요.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애가 내다 팔았는데 장사 수완이 없어서 늘상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다오. 나무 사세요.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좋은 세상을 만나 수완이 필요 없는 학자가 되어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더이다. 아니, 설마 그 사람이 나라는 겁니까? 그런 말은 한 적 없소.
아, 온 김에 줄 것이 있어. 아, 대체 이건 또... 아, 선물이라면 받을 수 없어요. 김영란법이라고 학생들한테 선물 받으면 처벌받는 법도 있고, 그리고 난 누구한테 선물 받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라. 소선은 학생도 아니고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저 소선이 수놓은 옷인데 펴보면 의미를 알 것이나 부끄러우니 나중에 펴보아 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소선은 바빠서 이만. 아, 저기요! 이경규 몰래 카메라 아니지? 성게의 하루는 인간 세계의 1년. 내 699회를 살았다 하나 699일을 여행한 거나 다름없으니 그대를 기다리던 세월이 어찌 길기만 했다 하겠소. 천천히 그리 오셔도 좋소. 소선은 이렇게 한 걸음에 닿을 거리에 있으니. 네. 과사요? 네. 정민아, 과사에서 전화 왔는데 재보내놓은 자료 가지고 가래. 나 못 가. 너 보고서 아직도 다 못 썼어? 아까 검은 물이라고 했던가? 네. 너도 가서 마시게. 네가 가라, 과사. 곤장이라도 맞고 오는 길인가? 네? 아니, 내가 아는 대역죄인이랑 헤어스타일이 똑같길래. 아, 바리스타 할머니 안 계세요? 어, 오늘 휴가야. 그냥 내 거 마셔. 검은 물 돼요? 검은 물? 안 되면 그냥 가고요. 커피가 다 검은 물이지 뭘. 아니, 여기 바리스타 할머니의 스페셜티 커피 말이에요. 안 되면 그냥 갈래요. 정말 그 검은 물을 마시려는 거야? 검은 물이요. 알았어. 그러니까 검정 물 아니고 검은 물 아니고 검은 물인 거 맞지? 네. 알았어. 기다려봐. 아니, 이거 이렇게 준비도 없이 와도 되는겨? 아니, 준비를 해놓고선 뭔 놈의 또 준비 타령이야. 나가 말했잖아, 배들교를 타면 그냥 후딱 갈 수 있다니까. 기꾸저게 뭐 흔들바이라도 낀겨? 배들교가 뭐여? 아이고 참, 기차라고 하잖요. 기차는 알 거 아니요. 아, 알제. 집에 시답잖은 소리 말고 비둘교나 찾아봐요. 저 그거 타면은 서울 후딱 가는 거 맞지요? 예, 맞지, 맞지. 저기, 선생님. 여기 비둘기호를 타려면 원희로 가야 한대요. 비둘기호요? 아이고, 그 없이요. 원래? 아, 뭔 소리래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슈. 아, 근데 어디 가시려고요? 아이고, 딱 보면 몰라요? 우리 서울 가요. 아, 서울? 여기도 KTX가 쓰니까 그 KTX 타면 금세 가요. 케이트, 아니, 저자 가서 틀을 사서 이 플랫폼으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구선상은 기차랑도 절교 한겨? 배들교는 역사 속으로 살아서 쳤다잖여. 뭐야, 그 씨, 어제부터 한번 해볼까? 도전이야, 승부야. 아이고, 대시, 대시. 그까이까 뭐 케이트 타고 서울 갔다가 선선녀 보고 아유 여기서 연설 들으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아 여기 줄 서야 돼. 아. 진짜 이씨 꺼먹물 어쩌고 하더니 그냥 옛날 타겟 커피 준 거 아니야. 아 진짜 몰라 망했어 망했다고. 어? 저거 정순이 건데? 이봐요 저기요 저기요. 들었는데 안 들리세요? 못 들었는데요? 그 가방 혹시 그쪽 거예요? 네. 왜요? 실례지만 그것 좀 봐도 될까요? 아니 실례인 줄 알면서 왜 봐요? 싫어요. 선 아저씨야. 아니 그... 아, 거기 안 써요? 뭐야? 저거 점순이 소세지인데? 왜 점순이 가방에 점순이 소세지까지? 너 뭐야? 모른다고요. 우리 점순이 어디 있어? 고양이라고 함부로 한 거야? 어디 갔다 버린 거야? 점순이 어디 있냐고? 아니라니까요. 점순이 어디 갔다 버렸어? 빨리 말해.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갔으면 좋았잖아요. 처음부터 점순이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는 생각 안 해봤구나. 누가 믿어요? 고양이였다 사람이었다 한다고 하면. 그렇다 해도 폭력은 나쁜 거야 점수. 아, 아 나 피 안 멈추는 것 같아. 아, 미안해요. 나도 미안. 아저씨는 왜요? 너한테 믿음을 못 준 거였잖아. 믿음을 줬으면 점순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저씨는 잘못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저씨한테 제 비밀 말해서 너무 속시원해요. 이제 비밀 없는 거지? 뭐 사소한 게 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그래. 그나저나 너 고양이치고 진짜 힘세다. 와이파이는 잘 되지? 네, 아저씨 덕분에. 근데 뭐 노트북이 워낙 오래돼서 작업이 좀 힘들긴 해요. 하긴. 나도 노트북 세 개 겹쳐서 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 아저씨 곧 아르바이트 했던 돈 받는데 그때 노트북 사줄게. 좋은 글을 쓴다는데 노트북이 안 되면 너무 속상하지. 뭐 좋은 글까지야. 그때 아저씨 집에 가보니까 궁상 스멜 좀 나던데. 그 큰 돈을 저한테 턱하니 쓰시면 안 되죠. 점순이 의젓하게 잘 컸구나. 아저씨는 돈 생겨도 별로 쓸 데가 없어서 점순이 노트북 사줘도 괜찮아. 근데 아저씨 궁상 스멜 많이 나네. 오, 갑부 스멜은 안 나니까. 괜찮요? 예, 괜찮요. 아니 근데 뭔 기차값이 이렇게 독하대요? 아 빠르다잖요. 가네 가. 잘하면 선선이랑 저녁도 같이 먹겠어. 아 서울 가자뇨. 내 친구들이 잔뜩이요. 건물 사이사이 없는 곳이 없어. 서울 도착하면은 내가 맛집으로 탁 데리고 갈 테니까 기차에서 푹 주무시게. 좋네요. 서울 가면은 구사장만 쫓아다니면 되겠네. 그래요, 그래요. 안정을 취하시게.
온종일 어딜 다녀온 거냐? 그냥 학교 구경. 엄마도 학교 구경 갔었는데 학교가 크긴 크구나. 너와는 마주치지도 못했으니. 근데 그 큰 학교에서 난 김기미 아저씨 또 봤다? 너와는 인연이 깊은 모양이구나. 인사는 드렸고? 우리가 뭐 인사하고 그런 격식 차린 사이는 아니지. 내일 다방에 쉬는 날이라 금희 선생이랑 활동 사진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동행하지 않겠느냐? 활동 사진? 영화? Never mind about loving me. You're a woman sending a soldier to his death with a beautiful memory. Scarlett, kiss me. Kiss me once. 여전히 힘들겠느냐? 아 몰라. 가고는 싶은데 또 호랑이로 변하면 어떡해. 요새는 재채기만 해도 피가 막 뜨거워진다니까. 오늘도 갑자기 꼬리가 생겨서 얼마나 당했던지. 점순이 어딨냐고. 아니라니까요. 육식만 끊으면 된다 하거늘 그걸 못 끊는단 말이냐? 예전처럼 쑥과 마늘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기만 멀리하면 된다 하거늘. 아 몰라. 조금씩 줄이고 있어. 아 그나저나 계룡에 두고 온 내 육포가 생각나네. 아니 그거 숨길 때 박신선 아저씨가 본 것 같아서 좀 찝찝한데. 엄마. 엄마가 아저씨한테 내 육포 먹지 말라고 편지 좀만 써주면 안 돼? 그러고 보니 계룡 신선들께 통 연락을 못 취했구나. 걱정을 할 터인데 오늘은 꼭 편지를 써서 소식을 알려야겠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맛있겠다. 불판에서도 식도덕이라는 게 있어. 남이 키운 고기는 스틸하지 않는 게 고기 먹는자들의 안목적 약속 아니야? 심지어 내가 애지중 지킨 돼지고기를. 제가 가재족자라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어서 고기를 잘 못 키워요. 그럼 처먹지를 말든걸. 교수가 연구비를 제대로 못 끌어오니까 연구원들만 배고프지. 조교님들 많이 드세요. 물. 아니, 말고 물. 이봐, 정 교수. 다음 주에 바이오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까 취재 오는데 자네가 좀 나와줬으면 하던데. 싫습니다. 그 코너 진정성 없이 흥미 위주로 방송하는 거 아시잖아요. 진정성이야 자네가 만들면 되는 거고. 어? 그쪽에서는 자네 이 비주얼이 필요한 모양이던데. 이봐 조교들, 요새 우리 정 교수 같은 얼굴이 인기인가 봐. 네 맞아요. 아, 어? 우선 과학자들도 다 얼굴 본다니까. 아, 그 도서관 옆에 커피 가게 최근에 가봤어요? 안 그래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리더라고요. 커피 맛이 좋아졌던데. 새로 오신 할머니 바리스타가 실력이 좋은 모양이야. 아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할머니가 자신이 선녀라고 하더라고요. 선녀? 나도 들었어. 김조기한테는 거스름돈으로 엽전을 줬대. 엽전? 아 그러다 앞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치맥기가 있으신가? 아니 리플리즈 먹어. 아 먹어 먹어 먹어. 조교들! 소주나 마시지? 네, 교수님! 아, 설거기 좋구먼! 와, 스님! 어메, 기도구요! 굉장히 반갑네요, 예. 금께, 금께. 아, 또 오랜만이다, 예. 가꾸냐? 야, 밥 먹었으면 방금 그릇으로 갔구나? 시간이 미신디.
난 묵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뭐요? 와서 설말 같지 않은 설말이 들려오는겨? 내 기꾼양 만들었겨? 아 이건 박시선은? 아 서울에 사람이 얼만디? 아롱이 다롱이 다 보이는 데가 서울 아니에요? 그런 거야? 무식하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서울 하늘이 얼마나 좋아. 내가 서울을 당하는구만요. 그러니까 생물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고 비판하는 근거는 물리학에 비해 생물학이 훨씬 더 누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나 박준성은 말한 거야. 귀남 논증에 의존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술만 마시면 박준성, 박준성. 나 박준성은 또 말한 거야. 원래 이름이 박준성이면서 개명하고 나서 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 아, 피지컬은 딱 박준성이라는 것을. 나 저기요 또 말한다. 검증되지 않은 명제들이 진리에 가깝다고 현혹시킬 수는 없다고. 아, 저도 빨리 먹고 맞으신다. 야, 포기해. 이제 곧 수리놀량 나오면 최소 2시간이야. 이따 어르신들 수발들려면 단백질이나 섭취해도. 교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 바로 토할 것 같은데? 우리 해낸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이 새끼, 이 새끼, 잘했다, 잘했다, 이 새끼. 아, 나 기기비 자식. 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안 그럴게요. 또 영혼 없이 이 새끼. 너 왜 추석날 나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고생시켜? 아 그때도 안 따라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도 불쌍해 보였냐? 추석날 갈 곳 없다고?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저기요는 말한다. 불쌍한 지금 받는 거 진짜 진짜 싫다고. 괜찮으세요? 물 사올까요? 야 잠깐 내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교수님 폰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꿀돼지네 녹화하나 보다. 제가 가서 폰 가져올게요. 야 가면 안 돼! 가면 박준성 그자 기다리고 있다고. 시나리오도 없이 왕자의 게임시즌 2를 찍을 순 없어. 저 혼자 다녀올게요. 설마 조교한테 회식 비대라고 하겠어요? 교수님은 여기 얌전히 계셔야 돼요. 아셨죠? 뭐야? 벤츠가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벤츠 다시. 안녕하세요. 더니 진짜 왔네. 자, 8,000원 깎아서 52만원만 내셔. 제가요? 왜? 8,000원까지 다 내시게?
한쪽 새끼손가락이 없는 작은 손,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때 무덤가에 앉아있던 작은 여자아이. 정순이. 점순아, 너 이게 무슨... 추가 가고 있길래 데려왔어. 냉철한 이성과 논리의 화신인 나 정희. 눈앞에서 이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서 내려놔라. 여중생이냐? 맞춰서 핀까지 뽑고? 아니 세트로 미친 거야 뭐야? 그곳에 갔다가 흥분해서 토랑이라도 되면 어찌하려 그러냐. 저기요! 저기요! 아 서관! 마치 오래도록 알고 있는 사람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 선녀가 아니라. 우던 신선이 그런 크다 거짓말을 하면 오법통으로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해. 아, 그나저나 점순이가 안 보이네요. 아, 점순이 주려고 소세지 가지고 왔는데. 너는 고양이로 올라오면 편할 걸 꼭 이럴 때 밀어넣게.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웬일이냐?
이거 먹는 거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방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요. 네가 와이파이가 왜 필요하니? 그럴 일 있습니다. 어쩌라고. 제 촉으로는요, 사장님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서 혹시 핫스팟이라도 열어주시면 금세 제 소설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핫스팟이려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안 돼. 아니 굳이 나한테 의존할 거 없이 여긴 학교 아니니? 와이파이 존이 그냥 막 깔려 있어. 일단 유학 건물부터 가봐. 네. 너 그러고 갈 참이니? 제 옷이 좀 그렇죠. 예. 나 강화도 중학교 때 그 옷 입은 사람 본 거 같아. 옷밖에 없는데. 은근 손 많이 간다 너.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마.